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면 삼각 독해 시간이에요. 15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금 다른 색깔로 주어 동사를 표시했고, 제가 원래는 모든 문장, 그러니까 뭐 그게 종속절이건 주절이건 전부 다 주어 동사를 표시를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전에 아 질리면 안될것 같아서 다 제가 지워버리고 주절에 있는 것만 남겨뒀습니다. 자, 영어의 이 재미한 수업의 목표, 첫 번째 목표가 영어의 감을 잡는 거라고 했어요.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감을 잡는다는 건말 그대로 100%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 여러분 뭐로 저랑 귀한 시간 내서 공부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술에 배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겨우 세 번째 숟가락이에요. 세 번째 스푼풀. 그러니까 여러분, 잘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My sisters, 나의 누나들은 too, 역시 belong, 속했다. 어디에? To the realm of light, 빛의 세계에. It often seemed, 그것은 가끔 어떻게 보였어요? To me, 내게, that 이하가. They had a greater natural affinity. 그들은 가졌어요. A greater, bigger 하고 같은 말이에요. Natural, 태생적인 affinity는 어떤 것과의 긴밀성이에요? 누구와의? To my father and mother. 그다음 그렇게 말해놓고 좀뭐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독자가 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지? 자, 해석을 설명을 첨부했어요. 그리고 세마이콜론 설명입니다라는 표시로 They work better. 그들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때 better 더 나았고 better mannered. 매너가 더 훨씬 나았고, had fewer faults, 가졌어요. 적은 수의 faults를 결점들을 누구에 비했을 때, 나에 비교했을 때, they had their faults,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들의 결점들을 of course, 물론, of course 앞에 comma 온 거, 또 semicolon 나왔어요. 설명했어요. they had their bad moments, 그들은 가졌어요. 그들의 bad moments를 가졌습니다. bad moments는 실수를 하거나 뭔가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를 말하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these, 그것들은, 이것들은 did not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았어요? To go very deep. go deep 하면은 어떤 뭐 특히 좋지 않은 것들이 심각해지는 것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니까. 그것들은 심각해지지가 않았어요. 그 bad moments들이. 범어와 경우애처럼 as they did with me, 내 경우처럼 내 경우에 나와 함께 그것들이 내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나쁜 그런 순간들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Whose contact? 이때 whose는 나의예요. 이때 me를 선행사로 하는 그런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나의 contact, 접촉은 뭐와의 with evil, 악과의 접촉은 often, 가끔 grew의 과거형.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So oppressive and painful.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oppressive and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랐어요. And to whom? 내게. 이때 역시 me를 선행사로 하는 그런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The dark world. 어둠의 세계는 seemed 원본인 것처럼 보였어요. So much closer. 훨씬 가깝게 보였다. 가까운 것처럼 보였다. Sisters, 누나들은 like parents, 중간에 부모님처럼 or 뭐였어요? To be comforted and respected. To be comforted. 위로받고, 위로받아야 했고, and to be respected. 제가 없는 단어를, 그 생략된 단어를 넣어서 읽었습니다. 존중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세마이클로 나왔어요. If I had quarreled with them. 만약 내가 had quarreled, 싸움을 했다면 with them, 그들과, 누나들과 그랬다면 I always, 나는 항상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됐어요. reproach도 해야 됐고 felt 했어요. reproach는 꾸짖는 거예요. 누구를? myself, 내 자신을 afterwards, 싸운 뒤에 그리고 느껴야 했어요. like the instigator, 어떻게 느꼈어요? instigate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교사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먼저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런 싸움을 일으킨 사람처럼 느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일으킨 사람은 어때야 돼요? 뭐 해야 되나요? The one who had to, 했어야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뭘? Ask for, 요청해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뭘? Forgiveness, 용서를. For my, for, 왜냐하면 이때 for는 왜냐하면 because로 해석하세요. By offending. Offend는 경멸하고 모욕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offending my sisters를 offending 함으로써 by I offended 나는 offended 했어요. 모욕했어요. 누구를? My parents를. 그리고 my parents를 모욕한다는 것은 all that was good and superior. 뭐예요? 그 선하고 월등한 것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There are secrets. 비밀들이 있었어요. 어떤 비밀인가요? I would far rather would have pp would have shared. 그 다음에 far rather. 훨씬 더 far rather would have shared. 나누었을 비밀들이 있었어요. 누구랑 나누었을? With the lowest hoodlum. The lowest, 가장 낮은 저급한 후들럼, 건달들과 나누었을 그런 비밀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나누기보다는 than with my sisters, 나의 누나들과 나누기보다는. On good days, 좋은 날들, 어떤 좋은 날들인가요? When my conscience did not trouble me. My conscience, 내 양심이 did not trouble,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들에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쁜 일을 하지 않은 날들을 말하겠죠. 그런 날들은 어떠 뭘 했나요? It was delightful. 그건 정말 즐거웠어요. 뭐 하는 게? To play with them. 그들과 노는 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리고 to be good and decent. 선하고 고상한 게. 누구처럼? 그들처럼, 누나들처럼 고상해지는 게 to be, the become이에요. 그리고 to see, 보는 거. 누구를 봐요? Myself. 내 자신을 봐요. 내 자신이 어디에 있나요? In a noble light. 어떤 고결한 빛 속에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건참 좋았어요. Delightful 했어요. That's 이 형식이에요. 그것은 뭐였어요? What is, what 이하였어요. What it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must have pp. 뭐뭐 과거에 뭐뭐였음이 틀림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위에 말한 거세 가지, to play, to be, to see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들은 to become, become이에요. An angel. 천사가 되는 것 같았음이 틀림없었다. 그러죠? 천사가 된다면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It was the highest state. 그것은 뭐였어요? The highest. 가장 최상의 상태였어요. One could think of. 원은 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But how infrequent. Frequent. 자주 빈도가 높은 건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빈도가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드물다는 뜻이 되겠죠. But how infrequent such days were? 감탄문이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how infrequent, 얼마나 드물었던가. Often at play, 놀 때. 또는 at some harmless activity. Harm은 해악, 뭐 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less, 없으니까 해가 없는, 해어가 백해무익한 아니면 뭐 별것도 아닌 activity를 할 때. I became so fervent and headstrong. 나는 너무너무 fervent, 격해지고 격렬해지고 그리고 headstrong 됐어요. 고집불통이 돼서 that 이하를 했어요. I was too much for my sisters. Too much. 누구에게? 누나들에게, 누나들이 감당하기엔 too much. 너무 심해졌다. 너무 지나치게 나댔다. 말이죠. 그래서 세마이클론 어떤 행동을 했어요? The quarrels and unhappiness this led to. 제가 여기에 좀 주어 동사 기존의 노란색 그 그린에 더해서 핑크를 더해서 약간 진해졌죠. 그 이유는 이 핑크를 더해서 진하게 이렇게 제가 표시 하이라이트 된 문장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리고 this는 위에 말한 거, 내가 굉장히 fervent하고 headstrong 된 거, 그냥 격렬해지고 고집불통이 된 그거, this 그것의 led 초래한 led to 한 quarrels and unhappiness 싸움과 불행은 threw me 던졌어요 나를 into 어디 안으로 such a rage, rage는 anger 이것이 화라면. Rage는 약간 뭐 경로, 그런 경로 속으로 나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I became horrible. 나는 끔찍해졌어요. 그리고 did 어떤 행동을 했고 and said 어떤 말을 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들은 so awful. 너무 끔찍해서 they seared. Sear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육즙이 안 빠져나가도록 그
고온에 살짝 그슬려 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그스여예요. 근데 내 심장이 그 정도로 그슬려질 정도로,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말이겠죠. 언제 심지어 even as I said them,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말하면서도 알았다는 거죠. 이거 너무 심한 건데라고. Then followed. 이 문장 역시 제가 핑크를 덧입혔죠. 더 씌웠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followed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긴 주어 같이 나왔어요. 주로 이럴 때는 앞에 부정을 뜻하는 어떤 그 표현이 나올 때 그랬죠. 그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고 그리고 약간 뭐 강조하고자 할때 이것은 그리고 또 너무 이건 길기도 해요, 주어가.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주어와 동사를 도치를 시킨 것 같아요. 뭐가 이어졌나요? 어떤 시간이 harsh hours, 어떤 혹독한 시간. 뭐에 혹독한? Of gloomy regret and contrition. Gloomy, 어두운 regret, 후회와 contrition, 참회의 시간. 그리고 그 어두운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한번더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A painful moment. 아, 고통스러운 순간. 뭐 했나요? 그때 뭐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 When I begged forgiveness. Beg는 뭔가 구걸하는 거죠. 그냥 간청하는 거예요. 뭘 간청했어요? 용서를 간청했어요. 그리고 this was followed. 여기도 to be followed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this,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참여하고 후회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들 모든 행동은 뭘로 이어졌다? This was followed again, 다시 by beams of light. 빛 기둥에 의해서 빛 기둥이 따라왔다. 내가 이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근데 빛 기둥이라는 게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다시 코마하고 뒤에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뭔가? A quiet, thankful, undivided gladness. Gladness, 기쁨은 기쁨인데 조용하고 감사하고 Undivided, 온전한. Divided는 나누다는 뜻이죠. 근데 Undivided니까 온전한 그런 기쁨. 그걸 Beams of Light라는 약간 시적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그런 것들이 따라왔다. I attended the Latin school. 나는 라틴 학교에 다녔어요. The mayor's son, 시장의 아들과 and the head forester's son. 이때 forest는 숲. 이라는 말이죠. 근데 forester 하니까 숲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헤드니까 수석, 산림관리원의 관리원의 아들은 were in my class, 나와 같은 반이었어요. 그리고 또 semicolon, both visited me at home. 우리 집에 둘다 놀러 왔어요. visited 나를 장문했어요. at times 여러 번. and though they were quite unruly, even though 이란 뜻이에요. even이 앞에 없어요. 그들은 were 뭐뭐였어요? quite unruly. 멋대로, rule은 지배하다는 거죠. 통치하다. 그런데 unruly니까 거기다 ly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멋대로였음에도 너 불구하고 그들은 were both members. 멤버였어요. 뭐의 멤버? of the good, the plus good. 그 좋은 세계, 선함의 세계에 속했어요. 멤버들이니까. 선함의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해요? 카마하고 다시 말했어요. The legal world. 허용된 세계에 속한 애들이었어요. Yet this does not mean. 하지만 내가 그 시장이나 수석 살림원의 아들들하고 친하게 지나는 것이 this예요. 앞에 말한 거. 이것이 did not mean. 의미하지 않았어요. That 이하를. That I had no dealings with some of the neighborhood boys. Have dealings with. 이 말은 누구누구랑 사귀다. 누구누구랑 교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이웃의 아이들하고 내가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근데 그 이웃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Who attended public school, 공립학교에 다니고, and on whom, 그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통은 look down 했어요. look 보다 down, 내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멸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It is with one of them. 그것은 누구랑 함께였어요? One of them, 이 공립학교 다닌 이웃의 애들 중에 한 사람과였어요. 뭐가? That I must begin my story.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 누구랑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한다. 누구랑? With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애와.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말이죠. One half holiday, half holiday, and holiday, 절반만 holiday죠. 옛날에는 토요일 날 오전에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갔어요. 그게 half holiday예요. 그러니까 어느 토요일, I was a little more than 10 years old. 나는 10살보다 조금 더 많았다, 나이가. 그 말은 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는, 10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말이겠죠. 그쪽에 서양에서는 우리는 1월 1일이면 무조건 한살더 먹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뭐 1월이 됐건 5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생일이 되어야 한살더 먹어요. 자, 그때 two neighborhood kids, two youth 아이하고 and 아이 나는 were roaming about. Roam about은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when a much bigger boy, 훨씬 덩치가 크고 a strong and burly kid. Kid는 뭐예요? boy하고 같은 말이에요. 힘이 세고 burly,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긴 애. 걔는 from public school. 공립 학교에 다니는 애. 그리고 걔는 또 테일러슨이었어요. 양복장의 아들이. 여기까지가 이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 부사절의 긴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걔가 드디어 부사절의 동사 합류했어요. 우리 애 조인했어요. His father drank. 걔네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이 말은 술 주정꾼이었고, and the whole family, 걔네 집 가족 모두는 had a bad name. 나쁜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니까 평판이 나빴다. 이 말이죠. I had heard much about French Cromer. French Cromer은 아까 말한 거뭐 굉장히 big하고 strong, burly하고 public school에 다니는 걔예요. 그 테일러슨 걔 이름이 French Cromer예요. 얘가 바로 그리고 one of them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내 이야기와 관련된 애가 바로 얘예요. 얘는 얘에 대해서 about, 얘에 대해서 I had heard much. 나는 많이 들은 바가 있어요. 소문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was, 아까 여기에 무슨 색으로 되어 있었나요? was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는 걔를 무서워했어요. Of afraid of him and didn't like. 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순히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at all,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That he came up to us. Come up 하면은 야, 내가 가도 돼라고 물어본달지 아니면 나 갈게라고 아니면 적어도 그냥 고지 통지 정도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그냥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나타난 걸 나는 정말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His manners, 그의 매너는 그냥 행동거지죠. Were already those of a man. A man은 그 남자 여자 할때그 성별이 아니고 어른이에요. 어른의 그것들이었다. 이미. 그러니까 어른처럼 그는 행동했고 이미. He imitated. 그는 모방해서 imitate. 뭘? The walk and speech. 발걸음, 걸음걸이와 스피치, 말투. 누구의 것을? Of young factory workers. 젊은 공장 직공들의 것들을 이미 흉내내고 있었어요. Under his leadership. 그의 지도하에. 그러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we clambered down. 우리는 기어 내려갔어요. 클램버가 클라임하고 같은 뜻이지만 클램버에는 클라임 플러스 약간의 노력, 약간 힘든 그런 노력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훨씬 어떤 그 클램버 기어 내려간 행동이 좀 힘들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어디를 기어 내려갔어요? The riverbank, 강둑을. 강둑은 어디에 있나요? By the bridge, 다리 옆에. 이때 by는 next to 그런 뜻이죠. And hid, 숨었어요. 어디에? Below the first arch. Arch는 이런 거죠. 그 다리 이렇게 돼 있죠. 다리 밑이 교각 밑에 모양이. 그첫 번째 이 arch 밑에 여기 숨었어요. 아이들 세 명이. 총네 명이겠네요. 나, 두 명의 이웃 아이, 그 다음에 프란츠 크루머 훨씬 크다고 했죠. 예, 이렇게. The narrow strip, 더 좁은 strip, strip은 뭐띠 같은 모양 그것인데 그뭘 뜻하나 볼까요? 뭐 사이에 있네요. between이니까 뭐 사이에 the vaulted wall of the bridge. vault는 이 arch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vault 그 arch 모양의 wall, 벽 뭐에 of the bridge 다리에 그것과 and the lazily flowing river 게으르게 흘러가는 강물
사이에 있는 거니까 강변이 있죠. 아주 좁은 강변은 was covered, 덮여 있었어요. 수동태 뭘로? With 뭘로? Nothing but. Nothing but은 뒤에 있는 것뿐으로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들은 뭔가요? Refuse는 거절하다는 동사인데 명사로 쓰일 때는 trash, rubbish 그런 말이에요. rubbish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쓰레기. 쓰레기와 shards, 깨진 사금팔이들, 그다음에 tangled bundles. tangle은 마구 뒤엉킨 거예요. bundles는 뭉치들, 뭐 뒤엉킨 뭉치들이에요. 뭘로 만들어졌나요? of rusty wire, 녹슨 철사들, and other rubbish, 다른 쓰레기로. occasionally, 가끔, now and then, 그런 말이죠. One, 우리들 중 하나는 could pick up, 주울 수 있었어요. 주었어요. 뭘? Something useful, 뭔가 쓸만한 거, 쓸모가 있는 거, 여기서 쓸만한 걸 주었어요. French Chroma는 instructed us, 우리에게 지시했어요. 뭐 하도록? To comb. comb은 원래 머리 빗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또 comb 했나요? The area, 그 일대를, 강변이니까, 강 옆에 강변을 comb 하니까 진짜 빗으로 빗은 게 아니고 샅샅이 찾는 거예요. 뭔가 좀 뭔가를 찾아서.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그뭐 예쁜 조개껍데기나 조약돌 줍는 사람 있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beach comber, 그 단어 하나예요. 그렇게 불러요. beach에다가 ber, beach comber. 그런 거 줍는 사람. 그래서 샅샅이 그 일대를 찾게 했어요. And show him, 그한테 보여주라고 instructed, 지시했어요. 뭘? What we found, 우리가 발견한 것을. He would either pocket it or fling it. 그는 either or 그것, 이때 그것은 우리가 주운 그것을 pocket it, 주머니에 넣거나. pocket은 포켓이라는 명사인데 동사로 주머니에 넣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거나 또는 fling it. fling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그것을 into the river. 강물 속으로. He put us. 그는 우리에게 시켰어요. put. 사역이에요. 어디에 뭘 하라고 시켰어요? on lookout 시켰어요. 하도록. on lookout은 경계 보는 거, 망 보는 거예요. 뭘 찾아서? for objects. 물건들. 뭘로 만들어진 물건들? made of lead, brass and tin. lead는 원래 lead로 읽으면 뭐 누구를 리드하다. 그죠? 그런 말인데 여기서 명사로 쓰이면 나비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비나 브레스, 청동이나 아니면 함석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그런 물건들을 찾도록 그는 우리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all of it, 그것들 모두를. 근데 우리가 어때 뭐 하나라도 찾으면 그것들 he tucked away. tuck away는 어디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꼼쳐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꼼쳤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은, 물건들은. Also an old comb, 낡은 핏도 그렇게 꼼쳤어요. 뭘로 만들어졌나요? Made of horn, 뿔로 만들어진 걸. I felt very uneasy, 나는 정말 막 무척 불편했어요. Uneasy, 불안했어요. Uneasy 했다는 거. 어디에서? In his presence. His는 프렌치 크로머의 presence예요. 존재. 그 말은 그랑 함께 있는다는 것은 정말 불안했다. Not only because I know, 단지 왜냐하면 내가 데디아를 알았기 때문만이 not only 아니다. 그 데디아는 뭐예요? My father would not have approved, would have pp 나왔죠? 나의 아버지가 approved는 뭐예요? 허락하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뭘 허락하지 않아요? Of my being seen, 나아가 보이는 거. In his company,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그와 어울리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만이 아니고, but because 나는 I was simply 단순히 afraid of France himself. 나는 단순히 프란츠라는 애그 자체가 나는 두려웠다. 그 말이죠. 여기서 company 하면 여러분 회사라고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회사 가면 혼자 일하나요? 동료들과 같이 하죠? 그래서 company는 또 다른 뜻으로 동료라는 말도 있고 누구랑 어울리다, 어울림 그런 말도 있어요. 거기까지 했고.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as glad, 나는 기뻤어요. That 이하를 이유로 해서 기뻤어요. That he seemed to accept me, 그는 뭐뭐인 것처럼 보여서 나를
accept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고 treat me 나를 대우했어요. 어떻게 like the others 다른 애들처럼. He gave instructions 그는 지시를 내렸고 우리한테 and we obeyed 우리는 복종을 했다. It seemed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였어요. An old habit 오래된 관습 습관처럼 보였어요. Even 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is 그것이 was the first time 처음이었어요. I was with him. 내가 그와 함께 한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 했어요. 할 만한가요? 몇 퍼센트 말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구분한 거? 아니면 감? 자,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면 좋아집니다. 잘할 때까지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